안녕하세요. 김홍산 TV의 김홍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한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을 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겠다. 일단 시작하고 보자.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생각, 나의 느낌,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것들, 거기서 얻은 것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마음 졸이고 그러던 것, 나의 모든 일상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저에게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한분한분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오늘 영상을 찍고 싶어서 제 눈에 띄는 이 책을 가져왔어요.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전에 또 다른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지금 집에 급히 찾으니까 이 책만 보여 가지고, 내 아이 위대한 힘을 끌어내는 영재 레시피. 예,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와 봤는데, 오늘 책 소개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글로 썼던 걸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 딸이 막 웃기고 있어요. 이 책에, 159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글을 쓰는 작가,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나처럼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아나운서가 되고 작가가 될수 있을까라고 되뇌며 나는 늘안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아이의 꿈과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며 부모 자신이 자기 자신과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아이와 아이의 꿈을 존중해야 한다. 너라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살펴야 한다. 아이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상처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설혹 그 시간이 아플지라도 그렇게 건너간 시간은 나와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제가 5월 4일 새벽 3시에 썼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는 서한정 작가님의 워크숍, 1대1 코칭, 그리고 여러 가지 머니리싱크 수업이며
푸르미닷컴에서 진행하는 경제, 우리 아이 경제 독서 육아에 관한 그런 강의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럴 때 작가님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 환경이며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이 구절이 생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제 느낌을 노트에 적어봤어요. 나도 늘안될 거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살아온 배경에 대해 이제는 알게 되었다. 헤쳐나가고 있고, 여전히 나는 떨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 많은 용기와 사랑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매 순간 용기를 내고 나면 이제는 순탄하게 흘러가겠구나. 안도하곤 했는데, 돌아서고 보면 더큰 산이 나를 기다림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산이라도 내가 용기 내서 건너가야 함을 안다. 그리고 건널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왜 나는 주춤거리고 있을까? 무엇이 나를 떨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니? 그런 거였니? 누구의 인정이 그리웠니? 너왜 눈물 흘리니? 제가 이 부분을 쓰면서 진짜 울었거든요. 알아차렸구나. 그치? 엄마였구나. 엄마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박수 받고 싶었구나. 너라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지지받고 싶었구나. 그랬더라면 날수 있을 텐데, 그치? 엄마. 너도 잘할 수 있다고, 너를 믿는다고, 너는 너의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줘. 넌 뭐든지 잘 해낼 거라고 말해줘. 나는 엄마의 인정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 나는 이제 엄마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거야. 내 앞에 장애물은 더 이상 나를 묶어둘 수 없어. 이제 나는 당돌하고, 당차고, 생기발랄하고, 호기심 왕성한 나로 돌아왔어. 나로서 유유히 살아갈 거야. 나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내 사랑을 세상으로 흐르게 할 거야. 이렇게 쓰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것도 나눠볼게요. 푸르미닷컴을 다니고 이런저런 내면 아이에 관한 강의며 심리 상담이며 책이며 요가서며를 읽고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 이렇게 생긴 사람의 모습, 뭐 체형 그런 걸 떠나서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현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부끄럽고 정말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내가 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나의 내면들을 하나하나 돌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의 내면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저만의 치유의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제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에 관한 거, 하나는 나를 그리고 나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 둘째는 예지에게, 제가 11살 된 딸이 있어요. 엄청 사랑스럽고 가끔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엄청 장난꾸러기고 또 요즘에는 구체관절 인형에 푹 빠져서 공부도 잘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예지에게 구체관절 인형 소개해달래요. 예쁘죠? 하온이래요, 하온이. 얘 이름이 뭐냐? 얘는 소화래요. 그래서 이런 예지에게 너는 너라면 너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기. 너라면 뭐든지 잘해낼 거라고 말해주기.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준비 없이 여러분들 앞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어수선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번 시간에 제가 요즘에 이거 서한정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이 매직 책으로 매직 감사일기를 오늘째 10일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일기로 영상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제가 소개받았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한정 작가님의 신간 책 제목이 떠올랐고, 그러면 매직은 내일부터 시작하고 오늘은 이책 소개와 함께 어떻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제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신 분이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고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라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고 그런 감사한 분들 너무 많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그분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고 제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지가 이거 꼭 보여주라네요. 다음에 봐요.